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. 근데 뉘신지? 윤보선 대통령은 1952년 발췌 개헌을 계기로 야당의 지도자로 떠올랐으며 4.19 혁명 후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헌정사상 유일한 의원 내각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어. 5.2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사실상 무력화된 후에도 1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1962년 3월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서 제2공화국이 채 2년도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졌기에 대중에게는 최규하 대통령과 함께 존재감이 미약한 대통령으로 인식되는 편이야. 도덕성, 민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박정희 정권에 맞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활발하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. 그러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들어 색깔론을 펼쳤다가 역풍을 맞는 등 공산주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소신을 유지하여 좌익 진영에서는 수시로 윤보선을 공격했고 박정희 정권 때와는 달리 그의 말년에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는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일각에서는 연절자라고 혹평받고 있어.